근데 얘는 뭐야? 얘 양복입군이네. 저희 어시스트잖아요. 그래? 어시스트. 선배님 성형하셨어요? 완전 미인이에요. 죽는 거지 너 옆에. 얼굴이 없어. 정말. 나 정말. 나 어렸을 때 잡지 같은 데서 이미스 코끝에 진주 받았다 뭐 이런 룩. 영화에서를 통해서 한국에서 여배우로 그리고 또 여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의존을 받는 건 좋은 거지. 내가 의욕받는 거는 뭐 예쁘니까 받았다. 나도 의욕받았어. 내 코를 수술해서 망했다로. 대표할 수 있는 여배우들과 영화를 하고 싶었고 애초에 시작은 윤여정, 고현정이라는 사람들과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나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관객들에게 좀 한국에 이렇게 멋진 배우들, 멋진 생각을 가진 배우들이 있다는 거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까지 하고서 연구 수술에서 망했다. 난 너무 둔하잖아. 이제는 보세요. 정말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건 정말 문제 없는 거야. 그래 그런가 봐 진짜. 근데 100살까지 사는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은데. 응? 와 배워주세요. 나도 여자잖아. 여배우들 중에는 더 많은 여배우들과 얘기를 했지만 같은 여배우들끼리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한 배우도 있었고 이 영화는 굉장히 즉흥적인 그 임프로바이제이션에 필요한 영화인데 시나리오가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로 더 용감하고 나와 같이 일해서 의리를 지켜준 여배우들이 주로 같이 하게 되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난 정말 아니 정말 그게 의식이 너무 강하긴 강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지. 나이 한 80대 들어도 정말 정말 멋있게 늙어서 정말 여자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알았어 무슨 말인지 무슨 먹은 남자 이런 손도 한번 잡아보자. 내가 그 배우들을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놀라킨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했어요. 그 영화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 속에 많은 것들은 계획되어 있어서 특별히 더 놀라울 건 없었는데 그 임프로바이제이션 하는 그런 그 채팅하고 하는 파티 장면들에서는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점이 좀 놀라웠어요. 뭐 정리가 됐어요?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지. 아니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하다 이거잖아 얘가. 여자로 살겠다는 거지 나는. 근데 더군다나 여자를 잃지 않고 죽기가 정말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참 긍정적이라 좋아. 나는 내 주위에서 지금 너무 내 친구들이 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우울해하는데 너는 지금 막 그 100살까지 산다는 건 이미 무장해놓고 얘가 이렇게 난리를 친다. 빨리 좀 변해가고 있지만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실제로 스페인 여배우들의 어떤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거에 좀 여자로서 배우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.